르나 씨,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중에 외울 수 있는 이름 다 한번 말해봐요. 엄마는 외계인, 그린티, 민트 초코, 우유에 빠진 딸기,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 이렇게 있습니다. 녹차도 맛있어. 녹차도 맛있죠. 그린티, 그린티. 그린티. 자, 언제 제일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지나요? 다이어트 할 때. 다이어트 할 때 항상 아이스크림이 가장 먹고 싶어지나요? 네. 그러면 그리고 우울할 때. 우울할 때. 더울 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내내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떤 아이스크림을 추천해 주고 싶나요? 그린티. 그리고 딸기. 딸기, 우유에 빠진 딸기요? 응. 오. 네네. 다. 아유. 빙수도. 빙수. 오늘 우리 먹었던 거. 오케이, 오케이. 여름이 오면 가장 신경 쓰이는 패션은? 아무래도 여름이니까 이런 거 낯이 팔 없는 거 제일 시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막 어깨 라인이나 야 이렇게 빅토리아처럼 네일! 네일 시원하게 막 민트 색깔, 막 뭐 딸기 우유 색깔 강렬한 거 좀 핫핑크 지금, 빨간색 지금 바르신 입술 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리고 제가 썸머 크리스마스라면 이 노래는 꼭 들어야 돼. 아, 당연히 그 노래죠. Hot summer, hot summer. 저희 hot summer 추천하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 곡으로는 우리의 Milkshake, 달콤한 아이스크림. 이 곡 추천한다. 네. 자. 오늘 아삥 먹었는데 뭐가 제일 맛있지? 저는 오늘 먹었던 빙수 중에는 저는 베리베리 스트로베리가 가장 맛있었어요. 언니는? 스트로베리도 맛있었는데 엄마는 외계인 빙수도 맛있었어. 엄마는 외계인 빙수 그거 오리지널 빙수도 맛있었어. 그 바닐라 맞지? 그 콩가루 올려져 있는 거 콩가루 바닐라 어쨌든 다 맛있었으니까 꼭 먹어보세요. 꼭 드셔보시고 또 FX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FX와 함께하는 베스킨라빈스. 다시. 자, 언니가 FX와 함께하는 베스킨라빈스 아빙부터 우리 같이 하자. 알았어.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FX와 함께하는 베스킨라빈스 아빙 많이 사랑해주세요.